이제 참회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시다. 미륵보살하생하여 나의 구원 갈망 중에 악업 선업 각오받고 남은 복연 눈을 떠서 행복 욕망 구원 욕망 모두 비워 생멸 잊고 내 믿음이 깨끗해져 배국세계 비춰오니 미륵보살 오래전에 내 마음이 되어 있고 나의 세상 용화 세상 서로 품고 돌아가네. 이 나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미륵보살님이 이제 하생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해달라는 갈망을 갖고 있던 중에 이 말이죠. 자,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것은 현세 평안해지는 겁니다. 흉년 들고 이게 왕이 폭정을 일삼고 그래가 뭐 백성들이 굶어 죽고 산에 들어가 산적이 되고 이게 그때 이제 막 밀란도 일어나고 우리 조상이 미륵보살님께 구원을 청할 때 현세 태평성대를 이렇게 구원이라고 했지요. 미륵보 왜냐면 저 사후에 극락에 가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니까 미륵보살님 찾을 때는 현세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륵보살님을 이렇게 내세웠어요. 뭐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세 평안해지는 것도 구원이고 또 하나는 사후에 천국 가는 것 이건 영생이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부터 미륵보살님께 청하는 구원은 현세 삶이 평안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전쟁 없고 기아 없고 왕이 선정을 베풀고 이렇게 기후가 고르게 되고 뭐 이런 거 구원하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집단 구원이야. 이 미륵보살님께 구원을 청할 때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이게 전부 평안해지길 필요했지 내 혼자 삶이 평안해지길. 그래서 우리는 집단 구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개념은 현세 평안해지는 거하고 이게 영생인데 현세 평안은 이 집단적인 측면이고 영생은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이죠. 물론 뭐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된다 이렇게 집단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개개인의 구원이라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현세 평안해지는 것과 영생 사후 극락왕생 하는 뭐 현세 평안은 안다 이거야. 태평성대 누리는 거 배부르고 배탈고 근데 영생의 개념이 신에게로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 이게 영생인데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생의 개념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생이라고 할 땐 첫째는 불변이라. 내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변할 것이 없다. 영생이 아닌 거는 모두 변하니까. 그러니까 불변 변화 뭐든지 내 존재에게 있어서 변하는 부분이 더 이상 없다. 변할 것이 더 없다. 이 우주 차원에서 이게 영생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영생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영생을 한다 하면은 자유자재. 아니 영원히 사는데 뭐가 나를 구속하고 있으면 그 영생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게 되는 게 영생의 두 번째 개념이야. 자유가 없는 영생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자유잖아? 그래서 자유자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영생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사를 해탈하는 거다. 사망을 벗어나는 거다. 생사를 벗어나는 거. 이게 또 이제 영생의 개념. 그러니까 이 영생은 불변, 자유, 죽음을 벗어나는 거. 그러면 보세요. 몸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몸이 이렇게 안 되죠. 그럼 영생을 얻는 주체는 누구다? 몸이 아니고 내 영혼이다. 물론 몸 자체로 이 몸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신선이고 그 신선을 빼놓으면은 모든 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면 영혼을 영혼이 불변이 되고 자유자재해지고 생사에 자유 없이 이렇게 태어나거나 원한 만큼 이렇게 생사에 걸리지 않는 거, 생사에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영생 개념이다. 그래서 영생이 한자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지만 이것도 돼. 영생, 영혼할 때 영자, 영혼으로 산다가 영생이야. 그럼 우리 인간 영혼은 이 영생의 개념에 들어가나? 불변인가? 아니지. 벌써 선과 악이 섞여 있잖아. 그리고 자유자재하나? 자유자재하면 내 영혼이 이 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다 얻을 수 있어.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인간 영혼이. 내가 지금 인간 영혼이잖아. 이 몸을 소유하고 있는. 아니지. 그럼 영혼 가운데도 어떤 영혼이다? 영생이 되는 혼은? 인간 영혼이, 인간 몸을 가진 영혼이 되기 이전의 영혼. 그게 신이고 부처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다 하면은 내 영혼이 신과 부처의 영혼으로 다시 이게 드러나는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영생이야. 그러면 봐, 만약에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뭐 인정하고 안 하고는 주관이니까. 일단 인정 안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야? 이번 한생뿐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이래 돼 있으니까. 물론 연옥도 있지만 그거는 저기 지옥에 가까운 거고. 연옥은 이제 인간 세상에 귀신으로 존재하는 걸 연옥이라 그러는데. 일단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따지고 있으니까. 뭐 한생 안에 영생을 얻는다 하면은 천국에 가야 불변이고 자유고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생 안에 천국에 가야 된다는 뭐가 생겨? 무의식에서 강박관념이 생겨. 그럼 무의식에서 강박관념이 생기게 돼 있어. 안 가면 지옥 간다. 반대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또 천국 가는데 믿음만 강조한단 말이야. 자기가 닦는 거는 강조 안 해. 그지?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다가 천국하고 연결시켜 놓고 천국에 가야만 영생이 되고 그것도 이번 한 생에만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강박관념에 의해서 광신으로 들어가. 믿음이 깊어져. 그럼 마음이 벌써 강박관념과 공포심,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표현에 있다 죽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그래. 우리는 죽어도 여기 그대로 있어가 같이 살고 뭐 음침한 거 없어. 제사 지내주면 제사법 얻어먹고 또 같이 있어서 후손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사이좋게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즐겁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신교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은 끔찍한 지옥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광신에 빠져든다. 그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 광신이 되면 어떻게 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외면하고 밖에 신에게만 완전히 매달리는데 만약에 그 신이 자기를 끈져 올려주지 않으면은 자기 노력만은 갈 수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지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으로 뭐다? 똘똘 뭉쳐가지고 힘은 강해. 광신이 힘은 강하잖아. 광신이 되면 막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세력은 넓혀.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포기된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신의 도움만으로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것도 한 신만. 이러니까 한 번뿐인 삶에서 영원히 결정된다. 영원해지느냐? 지옥 가서도 영원한가? 아, 영원히 지옥불에 처박힌다 그랬으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할 거야. 어쨌든 지옥에서 영원해도 영생이지.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걸 선호하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은 내 본래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고, 신과 인간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끊어 놓았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인간형으로밖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야. 인간 영혼은 영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을 끊어놨으니까 인간 영혼은 영생이 안 되는데, 영생이 되는 자기 영혼은 신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끊어놨으니까 자체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신이 영생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영생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있나? 없지. 가능하게 만드는 그쪽은 없잖아, 내용이? 그냥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뿐이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규정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뭐, 불교의 가르침은 어떠냐? 물론, 예, 미륵불에게는 현세에 평안하게 사는 것을 구원으로 하지만, 역시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서 극락왕생하는 걸 구원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닦아서 성불해가 영생을 갖고 있는 내 영혼을 드러내니까 이게 성불이거든. 그러니까 현세 평안, 극락왕생, 성불,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야. 이게 참 불교는 특히 다른 종교도 그런 종교가 있지만 윤회하면서 많은 생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구원되려고 열심히 안 해. 내 생에 중대가 닦아야지 이러고. 참 여유를 부려. 금생에 수행하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뭐 닦아가 또뭐 부처되지 그러고. 그러지 않아? 우선 당장은 사는 게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 여유가 있는 거는 좋은데 다음 생에 또 금생에 닦은 거 까먹어 버리잖아.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그럼 불교는 현세 평안과 이 사후 영생을 모두 이루는 걸 지향하고 있다. 왜?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현세 평안은 구원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에 있고, 불교는 지옥에 가도 구원이 있어 없어. 금생에 악업을 지가 지옥에 가도 자기 불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기 영혼의 부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결국은 구원된다야. 그래서 이 우주가 전부 구원의 바다야. 얼마나 폭넓어. 그래서 불교는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오로지 자기 신을 믿는 사람만 구원돼. 그치?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구조가, 주장하는 종교의 논리 구조가. 불교에서는 생사가 불이다 이래가지고 벌써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놨고, 생사 불이, 생적사, 생사 인력, 이렇게 삶과 죽음을 하나로, 공을 통해서 하나로 깨뜨려 놨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거 없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차원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본래 인간형 이전에 우주령으로서의 그 모습만 드러내버리면
뭐 자체적으로 구원도 되고 이렇게 구원의 폭이 엄청 넓다. 그리고 강박관념도 없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불하겠지야. 여유 있어 좋아. 그죠?